누구나 한 번쯤은 봐왔을 히어로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은 거미의 능력을 사용하는 히어로로서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2018년 출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에서도 플레이어는 웹슈터, 스파이더 드론, 일렉트릭 웹 등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미의 능력을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스파이더맨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도시 사이사이 높은 건물을 가로지르는 고공 액션.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도 이 시원한 고공 액션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 자체가 근 50년 이상 되다 보니 게임 속에 등장하는 고층 빌딩들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고공 액션이 점점 더 스릴 넘치게 연출이 되고 스파이더맨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고층 건물을 쉽게 짓지 못했지만 지금은 60층 아파트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층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고층 마천루 기록이 해가 멀다 하고 갱신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높이 건설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구에서 건물을 짓는 한 어느 건물을 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위층은 무게만큼 아래층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 아래층은 위층의 모든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각 층의 무게가 같다고 하고 11층을 올린다면 맨 아래층은 위층이 받는 무게의 10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의 1층은 75만 톤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이 큰 맨 아래층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예전엔 높게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하여 건물을 높게 만들었죠.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몰린 도시에 이런 방식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고층 건물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850년대 이후 기존에 존재했던 석회 기반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섞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의 발명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압축할 때는 강하나 당길 때는 약한 콘크리트, 반대로 압축에 약하고 인장에 강한 철근은 서로를 보완해 주었으며 우연히도 열팽창 개수까지 같아서 신이 건축계에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덕에 수십 층의 높이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무게를 분산시키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층, 30층이야 어렵지 않게 건설할 수가 있게 되었고 100층 이상이 누르는 무게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붕괴되지 않고 충분히 버틸 수 있으나 이제는 집안이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게를 버티지 못한 땅이 꺼져서 기울어지거나 침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파일을 박아 해결하게 됩니다. 건물의 바닥 아래에 50m 이상의 깊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 파일을 박아서 건물 기초를 마련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파일과 집안의 마찰력을 이용해 땅이 꺼지지 않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건물을 땅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꽂는다로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지상의 시련인 중력을 이겨내면서 높게 세워지다 보면 하늘에서는 바람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지면 가까이에서는 나무, 건물 등으로 인해 바람의 힘이 많이 상쇄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층부에서 부는 바람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500m 이상에서 부는 바람은 초속 50m 이상이 되고 이 파괴력은 콘크리트도 부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바람을 그대로 맞는다면 건물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은 바람을 상쇄할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하이 타워는 바람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설치하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꼭대기에는 다이아그리드 공법으로 만들어 마치 그물망처럼 바람이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101 타워에는 88층의 거대한 추를 설치하고 건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 흔들리는 추의 진동을 유압 실린더를 통해 흡수시켜 바람의 힘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중력, 하늘에서는 바람의 힘을 견디고 건물을 짓는다고 한들 건물만 높아져서 위아래로 이동하기에 불편하다면 건물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아무도 구경하러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화재 시에는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므로 상하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기술도 초고층 건물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진 엘리베이터가 타이페이 101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건축재료, 바람을 이기는 설계 디자인,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킬 엘리베이터 기술, 이 세 가지의 발전이 점점 더 높은 고층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고층 빌딩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스윙 액션은 앞으로 더욱더 스릴있게 플레이어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영상을 통해 초고층 빌딩이 가능해진 기술에 대한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에 재미도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